자, 실크로드, 오늘과 실크로드 한번 가볼게요. 너네 실크로드는 뭐라고 알고 있어, 실크로드? 옛날, 너네 실크 알지? 비단. 비단. 비단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 비단은 어떻게 만들어? 누에고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가지고, 그 벌레 있잖아. 그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엮어가지고 만든 게 실크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유럽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근데 중국에서 그걸 돌린 거야. 전 세계. 외교적인 차원에서. 근데 막 눈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매끄러운 천이 있다니. 이러면서 도대체 이 실크라고 하는 게, 이 저기 중국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실크에 대한 사람들이 막 이런 환상도 커지고 굉장히 고가 품으로 여겼어. 그래서 중국과 그 실크를 트레이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하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앞에 빈칸 요거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자, 동사 어디 있을까요? Was it? 실크로드는 was a famous trading route라고 그랬어. 예. 실크로드는 유명한 트레이딩, 무역하는 루트였다. 루트가 길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아닌 보어로 모셔야 됩니다. 실크로드는 유명한 무역의 길이었다. 자, 대시 한번 칠게요. 대시 뭐냐?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가 커넥트가 뭐야? 연결하다지. 그럼 커넥티드 하면 연결하는 루트. 연결하는 루트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지요. 주어 대신에 썼으니까. 자, 연결하는 차이나 누구를? 중국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to라는 거는 전치사를 보지요. 자, 미들리스트 가볼까? 중동 and Mediterranean 이라고 하는 건 지중해. 우리 그리스 있는 그쪽 있죠? and Europe.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중동 그리고 지중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루트였다라는 거야. 선생님 읽어봅시다. The Silk Road 시작. The Silk Road was a famous trading route that connected China to the Middle East, the Mediterranean and Europe. 그 다음 이번에 동사 아니었다지. 뭐가? 주어는? 실크로드는 아니었어. A single. single이라는 건 얘들아, 어를 강조해 주는 거야. 단 하나에 well established. established라고 하는 거는 설립하다라는 거야. 그럼 established라고 하면? 설립된. 근데 well 붙었으니까 잘 설립된 길. 단 하나에 잘 설립된 길이 아니었대요. 길이 굉장히 막 되게 여기에 관련된 썰이 많아. 막 엄청난 강도들도 중간에 많고. 왜냐면 이거를 무역하러 가려면 좋은 물건들을 싣고 갈거 아니야. 그 길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행기나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냥 사람이 운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적들이 막 강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 때려 넘치고 그 물건 가져가는 거야 중간에. 그런 길이었고 굉장히 지금은 아스팔트라던가 기술이 발전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길이 좋지가 않았대요. 2번 읽어보고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읽어보자. 자, 실크로드 시작. Was not a single well established road. 3번 동사입니다. Was. 그것은 이었습니다. 네트워크에다가 보어가 한번 가볼게. 네트워크라는 거는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데, changing이라고 하는 건 현재 분사로 봐야 돼.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변화하는 연결망이었습니다. 자, 뭐와 뭐에? land and sea route라고 하면? 육지와 바다의 길의 연결망이었대요. 그것은 육지와 바다의 길의 바뀌는 연결망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읽어볼게요. It was, 시작. It was a changing network of land and sea route. 4번 동사예요. 그렇지. Disrupt이라는 건 방해하다야. 근데 were disrupted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방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로드 루트라는 건길 경로. 길 경로는 방해받았습니다. 바이라는 거는 뭐뭐에 의해서 bandit 강도나 wars 전쟁과 또는 natural disaster라는 건 자연재해로 방해를 받았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읽어보자. 로드 루트 시작. Road routes were disrupted by bandits, war, and natural disaster. 그 다음 5번 동사예요. Was used.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러면? 수동태. 사용됐다. 실크로드는 사용되어졌습니다. From A to B. 뭐야?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야. 얘들아, BC라고 하는 게 뭐냐면 BC. 너네 AD는요? AD는 뭔지 모르는데 알려줄게요. 예수의 탄생의 전과 후로 나누어요. 옛날에는 어쨌든 종교적으로 예수의 탄생, 유럽이 얘들아 되게 그런 종교 전쟁을 하면서 어쨌든 그 기독교, 천주교 그게 중심이었어. 자, 그럼 얘를 Before Christ라고 하는데 Christ가 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지만 Christ. Christ가 예수야. Jesus Christ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Christ가 탄생을 했어. 그 전과 후로 나뉘어. 그 후는 AD라 그래서 서기라 그래. 예수가 탄생한 후 2022년이 지금 지난 거야. 우리는 AD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BC라고 많이 들어봤지. 우리 이걸 뭐라 그래? 기원전이라는 거지. 기원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탄생하기 그 전까지를 얘기해. 이건 약간 상식으로 알아두면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BC라고 하니까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 굉장히 오래됐지. 그 다음 언제까지? 서기 15세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실크로드가 엄청나게 대단해요. 자, 여기서부터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읽어보자. The Silk Road. 시작. The Silk Road was used from the 2nd century BC to the 15th century AD. 그 다음 6번 동사 갑니다. Traveled. Traveled라면 여행했다라는 거야. Very few. 얘들아, few라는 거는 거의 없는이라는 거죠. Very few라는 거는 매우 거의 없는 사람들이 아까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여행했대요. Empire, 형용사로 전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실크로드의 처음과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처음과 끝은 몇 킬로미터래요? 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근데 실제로 이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였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읽어보자. 그러거나 아니면 중간에 빠지겠지. 꼭 처음부터 끝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중간에 뭐 지중해로 빠지던가 중동으로 빠지던가는 또 다른 길이 있겠죠. 읽어봅시다. Very few traveled. 시작. Traveled the entire 10,000 km distance. Distance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7번 동사예요. Carried out까지 가야 돼. Carry out은 실행하다 라는 건데 was carried out 하면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야. 그럼 뭔데? 실행되어졌다. 그렇지. Mostly라는 거는 대부분이라는 거. 대부분.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Trading. Trade가 무역하는데 Trading 하면 무역은 거의 행해졌습니다. In section. Section이라는 거는 구간이에요. 자, 어떤 거? Along the route라는 건 그 루트, 그 경로를 따라서 along은 무엇무엇을 따라서라는 거야. 그 루트를 따라서 구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처음과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는 섹션에서 이루어지고 또 가다가 중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던 얘기야. 자, 읽어보자. Trading 시작. Trading was mostly carried out in sections along the route. 8번 동사예요. Made. 자, 주어는 China야, Silk야? 그렇죠. 비단인데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온 실크는 만들었습니다. It's way. 뭐를 만든 거야? 길을 만든 거예요. Westward. 얘들아, 여기서 world라는 단어가 맞아. Forward이라는 건 뭐야? Forward. 앞을 향해서야. Backward는?
뒤를 향해서 약간 forward, backward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서 westward야. 그럼 어디 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little by little. world에다가 줄치고 무엇 무엇을 향해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놔 forward 이건 앞을 향해서 backward라는 건 뒤를 향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써보시고요. westward라는 건 우리가 그래서 추측할 수 있죠. 서쪽을 향해서 이 길은 비단 때문에 생긴 길이야.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비단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온 이 비단이 길을 만든 거예요. 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향해서 읽어봅시다. Silk from China 시작. Silk from China made its way westward little by little. 9번 동사. 자, Silk cultivation. Cultivation이라는 건 경작이야. Silk cultivation이라 그러면 실크 경작은, 그러니까 실크를 만드는 것은 was a Chinese secret. 뭐였어? 중국의 비밀이었대요. For 2,000 years. 대단한 인간들이다, 그쵸? 자, 읽어볼게요. Silk cultivation. 시작. Silk cultivation was a Chinese secret from for 2,000 years. 10번 동사입니다. 그렇지. 자, acquire. 이 단어는 얻다. 라는 단어야. 근데 예? order, 아, get, 어, get이랑 똑같은 단어야. 근데 be acquired 들면요 order 지다죠. 맞아요? 그러면 could랑 합쳐지면 얻어질 수 있었다. can의 과거이니까 할 수 있었다랑 얻어지다야 합쳐지면 얻어질 수 있었다. 자, fabric, fabric이라는 건 직물이라는 건데 그 직물 실크도 어차피 직물이잖아 얘들아. 그 직물은 오직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by ing 동그라미. by ing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자주 나오죠? 뭐뭐 함으로써. by trading 하면 뭘 함으로써? 어, 무역을 함으로써. 누구와? 중국과. 뭐, 사실 방법만 알면 얘네도 누에고치 켜가지고 할 텐데 완전 비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크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중국과의 교역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읽어보자. the fabric 시작. The fabric could only be acquired by trading with China. 11번 동사입니다. We're not interested. 자, 선생님 무엇 무엇에 관심이 있다 뭐라 그랬어? Be interested in. 기억나? 그런데 여기 보면 Be not interested in 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주어는 뭐야? Chinese. 누구? 중국 사람들은 were not interested. 얘가 동사야. 자, particularly라고 하는 거는 particularly라는 건 부사로 특히, 특별히라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In Western goods. 서양의 goods. 상품에. Except.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이거 자주 나오니까 묶어서 외우세요. Except for. 뭐뭐 명사를 제외하고. 골드야. 뭐를 제외하고는? 금을 제외하고는 서양의 물건을 그렇게 탐내하지 않았어. 근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의 가지고 싶어하는 게 실크, 도자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침비스럽고 탐내했어요. 됐지? 자, 읽어볼게요. The Chinese were not. 시작. The Chinese we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Western goods except for gold. 12번 동사요. There was. This은 뭐야? 있었다. 자, in contrast 하면 반대로. 반대로 there was a strong demand. demand가 명사로 요구, 필요라는 뜻이야. strong demand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대요. for goods. 상품에 대해서 from east. 어디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대. especially silk. 특히나 뭐? silk. 반대로 유럽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거죠. In contrast, 읽어보자. 시작. In contrast, there was a strong demand for goods from the east, especially silk. 해봅시다. 책 덮어보고요. 해볼까? 시작. Was famous trading route 관계대명사죠. That connected
China to Middle East, Mediterranean, Mediterranean and Europe. Silk Road was not a single well-established road. Was? Network인데 무슨 네트워크야? Changing network of land and sea routes. Road route. Interrupted의 수동태? Interrupted. 뭐뭐에 의해서. 수동태에서 뭐뭐에 의해서. By bandit, wars and natural disasters. Used. Was used. Silk Road 하나잖아. Was used. From A to B. From second century BC to the 15th century AD. 매우 극소수. Very few travel the entire 10,000 km distance. 자, carry out을 수동태. 다시 한번. Training mostly carried out in section. 근데 그 section이 어디 있어? Along the route. 주어가 뭐야? 그렇지. Silk from China. Made its way 서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westward 조금씩 조금씩 little by little. Cultivation was Chinese secret 얼마 동안? For 2000 years. Fabric acquire의 수동태. 근데 can의 과거형까지 하면 could only be acquired. 맞아요? 뭐에 의해서? 아, 통해서. By trading with China. We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Western goods,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for gold. In contrast, 있었어요. There was 강한 demand가, strong demand for goods from the East. Okay, 문제 풀어보세요. 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 풀어봐. 메인 아이디어 몇 번이에요? 네, C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어떻게 루트가 방해받았어? Natural disaster. 얘들아, construction of town. Construction이 뭘까요? 건설 공사. 무언가를 만든 build보다 좋은 단어가 construct야. 그 다음 dangerous animal. 뭐 아니죠? 그 다음 resting goods가 뭐? 골드만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 왜 몇몇 사람들이 전체 이것만 간다 그랬어? 왜냐하면 섹션마다 거래가 되니까. 두 번째 거 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 뭐였어? 여자가 이벤트에서 누구를 도와주는지 관련된 거죠. 자, 갑시다. 세리야, 너 Chinese를 말할 수 있는 누군가 알아? 라는 건데 Fluently 한번 봐볼게. Fluently가 뭘까? 유창하게. 그러니까 너 유창하게 말한 중국어 유창하게 말하는 누구 아니? 만대.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다. Be in charge of 명사. Be in charge of라는 거는 무엇무엇에 책임이 있다 라는 뜻이야. 무엇무엇에 책임이 있다. I'm in charge of an event 하면 나는 이벤트에 책임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자야. And many of our guests are from China. 우리 게스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오거든. Elena is fluent. 자, fluently는 유창하게 라고 하는 부사인데 fluent라는 건 형용사야. 유창한. Elena가 중국어에 유창해. Really? Is she good at English too? 영어도 잘하니? 아니, 영어는 못해. Brandon will be perfect for your needs. 너의 요구에는 Brandon이 맞겠다. He speaks English, Chinese, and Korean. 한대요. Does he? I didn't know he was good at language. Be good at 또 줄쳐볼게요. 무엇무엇을 잘하다. 꼭 at을 써요. 당연히 뒤에 나면 명사가 나오죠. 무엇무엇을 잘하다. 나는 그가 영어를 잘하는 걸 몰랐는데 그의 아빠가 코리안이고 엄마는 차이니즈야. And he studied in Canada for 6 years. 캐나다에서 6년을 일했어. 그러니까 공부했어. 그러니까 다 잘하겠죠. 좋다. 자, 그럼 누가 도와줄까? 브랜든이겠죠. 두 번째 갑시다. 자, 티네이저스가 뭐죠, 얘들아? 대부분의 10대들은 뭐를 들어? 음악을 들어. While studying. 공부하는 동안에. But many parents disagree. 부모들은요, disagree.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에. 왜냐하면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야. Their children can't concentrate on studying. 자, concentrate on, focus on이랑 똑같아요. 무슨 단어일까? 집중하다.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은 can't concentrate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집중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But that'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It doesn't help them concentrate better. 자, 5형식입니다. 첫 번째 문장 5형식 여기 봐봐. 그것은 does help 들어가 이상하지 않니? 맞아요. help라는 이 동사를 얘가 강조해 주는 거야. 우리 동사를 강조해 줄 때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야. 근데 love를 강조하시면 I do love you.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사랑을 했었다. 그러면 I did love you라고 지금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럼 it does help them. 그건 진짜 도와줘 그들을. 자, 얘가 목적격 보호하겠죠. 뭐하도록? Concentrate better. 더 잘 집중하도록. And 두 번째 동사 stay awake 뭐래요? 깨어있대요. When they are studying. 뭐 할 때? 공부를 할 동안에. Some music even helped them get more confidence before an important exam. 자, before 전부터 해서 그러면. 자, 뭐야? 이것도 5형식인데? help 준사역 동사 기억나세요?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 동사 온다는 준사역 동사 help. 몇몇 음악은 심지어 그들을 도와줍니다. 물론 to get도 된다는 거야. 준사역이니까. confidence는 뭘까 얘들아? 자신감이야. 그러면 더 많은 자신감을 얻도록 그들을 도와준대요. 뭐 전에? 중요한 시험 전에.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Listening to music does more good. 뭔데요? 음악을 듣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한대요. 뭐보다? Then harm for teenagers studying. Then은 뭐보다잖아. 뭐보다. 10대들의 공부를 해치는 것보다. 해로운 것보다. 근데 얘들아 이거 가사가 없어야 되고 소리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무조건 선생님 말고는 들으면 안 돼요. 그러기는 해. 선생님 맨날 공부할 때 여기 틀어주잖아. 근데 선생님 가사 없는 거 틀어줘.
왜냐면 그 이런 가사가 있으면 따라 부르는 가사 부르는 게 있으면 생각하고 어? 이 노래 뭐지? 이렇게 가. 근데 선생님이 약간 맨날 클래식이나 잔잔한 걸 틀어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소음의 방해를 좀 덜 받아. 왜? 학원에서는 여러 명이 쓰는 거니까 막 밖에서 혼을 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러잖아.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일정한 음악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졸리면 좀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도 되지만 계속 듣는 건 좋지 않아. 왜냐면 음악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까딴 생각을 하고 그게 휴식처럼 느껴져 내 몸이. 오늘 솔직히 음악 들으거나 막 이렇게 뭐 보면 건 재미있잖아. 뭔가의 엔터테이닝한 거잖아. 음악을 듣는 거는 니네들이 듣는 거는 그치? 근데 그게 내 몸의 그 리듬을 따라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맨날 틀어주는 이런 무드는 선생님이 맨날 공부했었을 때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잘 집중이 되는 모드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걸 내 몸으로 내 뇌를 습관을 들여놓는 거야. 선생님은 공부 습관, 선생님도 음악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저런 음악만 들었어 공부할 때는. 근데 졸려. 그러면 물론 가사 있는 거 보고 잠을 깨면 다시 바꿔. 공부 모드는. 그러니까 그 모드를 찾아가야 돼 고등학교 되기 전에. 근데 여기서는 every kinds of music은 아니야. 난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뭐 ASMR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ASMR도 막 재밌고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소리여야지 돼. 그리고 시험 볼 때 자꾸 집중이 안 돼서 잘 못 본다는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면 막 어떤 애들이 막 뭐 이렇게 막 연필 삭삭 하는 소리라던가 막 어떤 애가 다리를 흔들. 근데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야 돼. 그럼에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조용한 음악이.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공부하면 안 돼. 왜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테스트를 보잖아. 시험을 보잖아. 수능 때도 얘들아 되게 거슬리는 소리 많아. 그러면 그 탓을 하면서 망칠 거야? 안 돼. 내가 모든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환경을 길러야 하거든. 그러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그런 걸 필요한데 초등학교 4학년이 수학 경실 너무 못 본 거야. 근데 물어봤어. 왜 그러는데? 옆에 애가 자꾸 딸깍거렸대. 이 연필을. 근데 내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너도 신경 쓰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런 거를. 근데 걔는 하나의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지. 아직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애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근데 이게 이거를 놀랍게도 중학교까지 그런 내 블레임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어떤 환경에서도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래서 밖에서 공부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나는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 너무 조용하게만 하면 조금만 시끄러워도 집중이 깨진다는 애들이 있거든. 너네 왜 국가대표들 훈련하는 거 보면 양궁 훈련하는 거 보면 양궁은 진짜 집중력을 요하잖아. 근데 이번에 베이징에서 우리 최근에 금메달 따고 막 이랬잖아. 그때 훈련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중국의 그 중국말 짜요 막 엄청 시끄럽게 하고 그런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주고 연습을 시켜. 그 말은 뭐야? 실전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을 수 모르니까 이런 식의 환경에 적응하라고. 그래서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야유를 보내도 자기는 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막 안산 선수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렇대. 근데 나는 공부도 그렇게 환경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랑 시간대 찾는 게 중요해. 내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있어. 근데 그걸 새벽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학교 생활 내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꼭 새벽에 공부하려는 애들이 있어. 두세 시쯤에 공부가 잘 돼. 당연하지. 졸린 게 하나 깨고 굉장히 조용하니까 공부가 잘 돼. 근데 다음날 학교 가서 다 망해. 아, 그런 것도 좀 중요해. 그런 것들을 니네가 의도적으로 조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편한데 고등학교 때 막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다 해보면 수동 봐. 그러니까 좀 얘네들은 이 음악을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not true 사실이 아닌 건 몇 번이야? B번이었어. Many parents listen to music while 부모님이 듣는 건 아니죠. 부모님이 나오는 거는 agree하냐 disagree하냐라는 거지 부모님들이 listen to music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D번은 아닙니다. 아, 나 틀렸구나. 네, 체크 하시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거는 concentrate인데요. 자, 우리 주제문은요. 여기 봐봐. 너네 너무 커가지고 가려있지? 여기 보면 돼. 자, 우리 두 번째 들었던 내용은 listening to music 도와준다 학생들을 concentrate better while studying. 이게 팩트는 아니야. 이 글쓴이의 주장, 요지인 거야.
수능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어떤 사람, 어떤 글이 나올 수 있어. 음악을 듣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거 구분 잘 하세요. 자, 우리 리딩 채권에서 단어 시험 준비하자. 리딩 책 오늘 유닛 확인하고 한번 시험 봐보자. 반 접고 1번부터 20번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하세요. 오늘 거 유닛 확인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울게요. 시작. 자, 이제 옆에 써보세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어. 반 접은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합쳐서 외우세요. 시작. 자, 이제 시험 한번 봐보세요. 쭉 적어봐.
다한 사람은 지금 채점하고 위에다 점수 적어주고 앞에 리딩책 숙제해놓은 거 한번 고쳐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을 사람은 얼른 갔다 오고 절대 2분을 넘기지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리딩 수업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채점하고 리딩책 한번 펴. 자, 이제 우리 리딩 한번 해볼게요. 리딩! 접속사 as 한번 가보자. as라는 아이는 뜻이 굉장히 많은 아이야. 뭐야? 밑에 보면 뜻 뭐뭐뭐일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는 뭐뭐 하면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take advantage of 라는 건 이 of 다에는 명사를 이용하다, 이 점을 활용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where does silk come from? 무슨 뜻일까요? 실크가 어디에서 왔을까? Would you believe? Would you believe? Would you believe 뭐예요? 너는 믿니? 그 다음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됐어. 너는 믿니? 데리아의 문장을 이라는 거야. 너는 뭐를 믿니? Silk grows on trees? 뭐? 실크가 나무에서 자란다라는 것을 너는 믿니? This is what 세모 칠게요. This is what. What이라는 것은 뭐,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뭐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what 다음에 주어 동사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This is what European believed 라 그러면 이것이 유럽 사람들이 믿은 것이다. For years. 수년 동안. The secrets of silk cultivation were unknown. Were unknown이 동사예요, 뭐야? 알려지지 않았다. 주어는요? Secret이야. 실크 경작의 비밀은 were unknown.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Outside China. 어디 밖으로? 중국 밖으로. For 2000 years. 2000년 동안. 그 다음 문장의 동사 어디 있을까요? face의 동사 표시죠. face는 뜻이 뭐야? 직면하던지. 자, 근데 여기 후부터 여기까지 가로치고 앞에 주어 anyone이 주어이자 선행사인 거야. 누구든지. 근데 어떤 누구든지? dare이라는 거는 감히 뭐뭐 하는 이라는 거야. 감히 투부정사 하는. 그럼 감히 to share the secret. 감히 그 비밀을 공유하는 누군가는 faced, 직면한다, painful death, 고통스러운 죽음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Only the Chinese knew 하면, only the Chinese knew 하면, 오직 중국 사람들이 압니다. 지금 데디아가 문장으로 와서 얘는 접속사야. 오직 중국 사람만이 데디아를 알아요. 뭐를 알아? The precious fabric was spun by worms. Precious fabric 하면 귀중한 직물이 was spun. 무슨 말이야? 만들어지다 라고 해석해. 스폰이요? 만들어지다. 뭐에 의해서? worm이라는 건 뭐야? worm. 우리 지렁이 같은 걸 worm이라고 하잖아. 벌레라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사실 얘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솔직히 그 서양 사람들은 벌레에서 실이 나와서 그걸 엮는 줄 몰랐던 거야. 오직 중국인만이 대리아를 알았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 the high value of silk, however. however이 중간에 들어갔다는 거는 강조해주기 위해서야. 그럼 주어는? 뭐에 뭐? 높은 가치는? was understood, stan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그럼 뭐야? 이해? 되었다! 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ever since. since가 여기서는 뭐뭐 이래로 라는 거야. 뭐 이래로? 중국인들이 실크의 선물을 준 이래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어디로? to government라고 하는 거는 정부들. 정부들이라는 거는 각 나라의 정부들한테 그 처음으로 실크라는 선물을 준 이후로 실크는 was in high demand in Europe. demand가 뭐예요?
수요라는 단어야. 하이 디맨드는 뭘까? 높은 수요에 있었대. 어디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고가품으로 소문이 난 거죠. 두 번째 문단 이어서 가볼게요. 자, the Silk Road was, 자, Silk Road는 뭐였어? 만 킬로미터의 무역? 그렇지. 무역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 경로였다. 됐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 아, 이 됐은 뭐다, 얘들아?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경로를 살인사로 보는 거죠. 뭐뭐 하는 경로, 뭐 하는 경로? Connected China. 중국을 연결하는 경로였습니다. 어디로? To the rest of the world. Rest에 명사에다가 적어봐. 나머지라는 뜻이야. 그럼 the rest of the world라는 건 무슨 말이야? 세계의 나머지에 중국을 연결하는 만 킬로미터가 되는 무역 경로였습니다. It was not a single well-established road라 그래서 얘는 통문장이랑 똑같네. 해석해보면 그것은 단 하나의 잘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다. Silk Road는 was an ever-changing network. 그 네트워크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망? 뭐의 연결망? Ever-changing. 이거 형용사로 보면 무슨 망? 무슨 연결망? 변화하는인데 ever이 붙었지. 그럼 얘는 지금까지도 계속하니까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결망이었습니다. 뭐와 뭐에? 랜드 앤드 씨 루트면 땅과 바다 경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Between A and B. 중국, 중동, 지중해, 그리고 유럽 사이에. From A to B. 전명구 겁나 많이 붙었어. From A to B. 문장은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 돼. 근데 뒤에 전명구가 좀 두 개나 붙은 거야. 이해됐어? 실크로드는 기원전 2세기와 2세기부터 서기 15세기까지 유럽과 지중해와 중동과 중국 사이에 육로와 항로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결망이었습니다. 됐나요? 좀 길잖아. 근데 뒤에 전명구기 때문에 또 할만해요. 그 다음 장 동사. Disrupt는 뭐야? 그치. 근데 war 붙었으니까? 그렇지. Road route 하면? 길 경로는 방해받았습니다. 그리고 changing의 두 번째 표시. 첫 번째.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이 war이라는 동사가 여기 한번 가고요. 뒤에 changing 앞에 한번 가야 돼. 그러면 앞에는 수동태고 뒤에는 뭐야? 과거진이에요. 맞아? 해석하면 로드루트는 방해받았고 항상 자, 첫 번째는 수동태야. 그치? 받았고 그 다음 여기에 월이 있다라고 치면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뭔데? 진행형이니까 변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 명사면 그 명사 때문이잖아. Bandit, 강도, wars, 전쟁, 그리고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때문에 변화한, 항상 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숙제가 아니라 아직 안 끝났네. Very few 하면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행했습니다. 뭐를? Entire distance라 그러면 전체의 거리를. Mostly 대부분. Trading was carried out. 자, carry out은 뭘까요? 아까 실행하다. 실행하다. 근데 was carried out. 실행되었다. 네, 실행되어졌습니다. In storage the procession by middleman이라 그랬어. 뭘까? 어디에? 뭘까? 느낌 둘 다 아는 단어잖아.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중간 상인. 중간 상인에 의해서 시차를 들고 행해졌습니다. 그다음 숙제 펴보세요. 옆 페이지에. 바로 옆에. Different caravan. caravan이 뭐예요? 수레 끄는 거 있지, 끄래. 각각의 수레들. 근데 뭐와 뭐해? 뭐와 뭐해, 수레? merchant. 상인들의 다양한 수레들은 캐리드, 날랐습니다. merchandise. merchandise라는 거는 굿즈랑 똑같아요. 상품들을. 동사는요, 2번. 캔. 뭐가 왔어? 스파이스 향신료, precious stones. 이거 뭐 주얼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perfume은 왔습니다. 인도에서. 그다음 3번. Western traders. 상인들이라고 해야 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죠. Western trader를 가져왔어요. exotic이라는 단어 형용사로 중요한 데 볼까요? 이국적인. 굉장히 우리나라 같지 않은 이국적인 animals, 동물, ivory, 상아 and gold, 금을. 상아 이거 그거야. 그 코끼리 뿔. From faraway places. 어디에서부터? 먼 곳으로부터. 막 그때 당시에 막 원숭이. 뭐 동양 사람들은 볼수 없었던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라는 거야. 4번 동사요. 스탑은 뭐야? 멈췄다죠. 그 수레는 멈췄어. settlement. 정착지에. 정착지라는 건 마을이겠죠. along 뭐뭐를 따라서 실크로드를 따르는 마을에 멈췄어요. to trade.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상품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섹션이 있다라 그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모두 정민이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 얘가 이걸 잘못 썼나? 막 이러면서. 네? 돼요. 굉장히 문학적이네요. 그다음 5번. 아니, 의미만 맞으면 돼. 각각의 트레이드는 increase 증가시켰어요. The price of goods 뭐를? 상품의 가격을. as. 자, 접속사. 우리 아까 앞에서 내가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하면서라고 그랬죠. Traders took their cut. 그들의 cut. 몫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중간 사람이 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죠? 자, along the Silk Road. Silk Road를 따라서 bandit. 강도들은요, 이득을 취했어요. loaded caravan. 그 로드가 짐을 싣다거든요. 로디드하면 짐을 실어진 카라반에 훔쳤다는 거야. 위협하고 다 가져가고. 그래서 밴디들이 이득을 챙겼습니다. 디어링 뭐뭐 동안이죠. 15세기 동안. Overland trade가. Overland라는 건 땅을 건너는 무역. 육지로 한 육로 무역은 되었습니다. Dangerous.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강도들이 있고, 중간 상인들이 헤쳐먹고 막 이러니까, 육로가 increasingly. 점점 위험해졌다라는 거야. 솔직히 배나 이런 것들은 만날 확률이 적잖아. 그치? 자, and, 그리고 무역은. 자, 뭐에 의한? By sea. 바다에 의한 무역이 became preferable. 자, prefer은 뭘까요? 동사로 선호하다야. 근데 뒤에 보면 able이 붙었죠? 그럼 얘는 형용사형이 되는 거야. preferable 하면 무슨 뜻일까? 선호하는, 선호할 만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면 바다에 의한 무역이 선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인데 along the route 하면 그 루트를 따른 무역은 became fragmented, 분열되었어요. And gradually라는 건 점차적으로 decreased, 두 번째 동사입니다. decreased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감소돼서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가보면 실크로드가 굉장히 위험했대. 지금 봐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았구나 라고 한대요. 자, 우리 앞쪽에 어떤 한 남성의 연애 이야기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예상치도 못한 얘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남성을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행복한 남자, 소아정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니까요. 앞으로 한 1년 내에 가장 불행한 남자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다음 시간에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에는 이제 할 것도 늘어났네. 4과 5과. 아, 모의고사 줄까요? 잠깐만. 4과 5과 다 맞추고, 선생님 월요일날에 못 준 모의고사 거 줄게요. 4과 다, 니는 풀었잖아. 4과 아니야? 어, 4과 5과 문제 푸는 거. 자, 숙제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에 몇 과 나가지? 6과 나가지요? 어, 6과 싹 다 숙제해 오시고 오늘 5과 한 거 복습 해석하면서 뒤에 문제까지 풀어 오세요. 네, 모의고사 받고 가시면